여기서 오래 졸일 거 없어. 국물이 자작자작 할 정도로만 되면 되니까. 자작자작. 응. 팽이야 뭐 금방 익는 거고. 고추하고 파도 마찬가지. 됐어. 다 했어. 다 했습니다. 오늘은 두부 간장 조림이에요. 두부를 네모나게 조그맣게 해서 평이 가서 조금 더 간장에다 조릴 겁니다. 좀 반만 써. 팽이버섯이 이게 반 봉지인데요. 이것은 두부를 조그맣게 네모로 쓰는 거라서 한번 썰어줘야 돼. 팽이버섯이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돼요.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나게 썰을 거야. 큐브처럼. 응.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반을 또 갈라. 마판 정도. 응, 진짜. 그렇다고 봐야겠지. 진간장 두 수저. 그 다음에 이제 굴소스가 한 수저 들어가요. 다진 마늘 반 수저. 아이고, 아이고, 실수할 뻔했네. 맛술. 맛술이 한 수저. 고춧가루가 반 수저. 생수. 생수 두 수저. 여기다가니 청양고추, 대파 썰어놓은 거, 홍고추, 아이고 왜 졸린디야. 흘리는 게 취미 되셨네. 아이고 찍었냐. 살살 좀 조심스럽게 얌전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탁 넣지 않아. 다 했어? 식용유를 두르고 놀러오르게 이렇게 붙여. 댓글에 놀러오르 뭐냐고 하는 것 노릇노릇입니다. 이제 생각나. 입에 발려서 여기다 다 넣을까? 더 넣을까? 너무 뻑하면 길지 않을까? 이렇게 하면 한 입으로 이렇게 집어서 딱 한 입으로 먹기 편하겠지? 큼직하게 졸이는 거보다. 자, 이제 다 됐어? 이제 여기다가 이제 팽이 넣고 양념장을 넣고 끓여.
바글바글 치지면 끝이야. 여기가 제일 이쁘게 나와. 좀 색다른 두부조림이겠지? 마지막으로 이제 후추. 후추 뿌리면 끝나는 거야. 후추 뿌리면 끝나는 거야. 여기서 오래 졸일 거 없어. 국물이 자작자작 할 정도로만 되면 되니까. 자작자작 해야 돼. 네. 팽이야 뭐 금방 익는 거고. 고추하고 파도 마찬가지. 됐어요. 다 했어요. 다 했습니다.